지금 현재 박스는 없기 때문에 제가 박스 패키지 디자인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버렸거든요. 이 캐릭터는 일본의 무녀복을 입고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미사키 크리에이터 선생님의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최근은 아닌데 몇 년 전에 색깔 놀이까지 한 피규어예요. 그런데 오리지널 대비 개인적으로 개실망. 어떻게 색상을 그렇게 조합했는지 저로서는 이해 불가. 다소곳이 앉아있는 피규어죠. 이렇게 앉아있는 피규어들은 개인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겁니다. 왜냐? 전략적 요충지가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피규어를 들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데 퀄리티는 뭐 스카이튜브답게 아주 리얼감까지는 아닌데 아주 좋아요. 진짜. 머리카락 디테일은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차이점이 없는 퀄리티예요. 도색의 퀄리티도 그렇고 지금이랑 비교해봐도 크게 차이점이 없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자, 그럼 얼굴 조형을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피규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세요를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구매할까요? 할 사람은 하겠지만 스카이튜브는 지금까지 계속 구매하면서 느꼈는데 미묘한 부분은 있었지 정말 실망감이 들 정도의 퀄리티는 없었습니다. 과장해서 얘기하면 100% 일치 뭐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습니다. 옷을 한번 벗겨보도록 할게요. 스카이튜브나 다른 타 성인 피규어 제조사 피규어를 많이 구매했던 분들이라면 저런 구조 많이 봤을 겁니다. 저 부분은 원래 뾰족하게 뭔가 튀어나와 있었는데 예전에 분리를 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을 줬더니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부러진 거죠. 태 있는 부분처럼 저런 식으로 결착할 수 있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자, 완전히 벗겨놓은 상태고요. 팔이랑 목 부분은 장착하지 않는 상태예요. 자, 추가적으로 팔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이렇게 옷을 벗겼을 때 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머리를 장착해주고 베이스에 올려놓으면 요런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벗겨놓은 상태. 좋아요? 역시 스카이튜브 아니랄까봐 매니큐어 도색 표현 보세요. 웬만한 양산형 피규어들, 뭐 브랜드 있는 피규어들은 대부분 저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는 건 사실이죠. 이쁘죠? 자, 이번에는 하의를 입혀봤습니다. 완전히 벗긴 상태랑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입히거나 벗기거나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살짝 걸리적거리는 부분은 사실인데 역시나 걸리적거리네요. 전체적인 피규어의 구성 파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랜턴인데 박스를 버렸거든요. 파츠들을 뽁뽁이 하나씩 하나씩 포장을 하고 지퍼백에 보관한 상태인데 이 랜턴을 따로 보관한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구성품에는 있는데 영상에서는 빠져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다미 베이스예요. 베이스에 이렇게 진심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스카이튜브 피규어를 구매할 때마다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뭐 이런 상태로 전시가 가능한 게 스카이튜브의 장점이죠. 모든 성인 피규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제조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일반 전시가 가능한 제품도 있고 아예 이건 일반 전시하지 말고 니 혼자 봐라 뭐 그런 식으로 만든 아주 하드코어한 제품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스카이튜브 피규어는 일반 전시가 가능하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긴 합니다. 이 피규어도 어떻게 보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야시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나 이 피규어 너무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중고 외에는 구매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국내 피규어 샵에는 없을 겁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를 한번 알아보셔야 하고요. 오늘 리뷰한 피규어는 스카이튜브 코미가운 미모리 히나키쿠입니다. 원버닐러 작가 선생님은 미사키 크리에이터 센세고요. 자, 어떻게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예전에 업로드했던 다가 내린 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업로드 한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무슨 깡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오픈된 채 공개를 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발매한 지도 오래됐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내 취향이네 하고 또 끌리는 분들도 있을 거라 저는 또 생각이 되네요. 아니면 말고.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리코벤이었습니다.